삐약이도 울었다. 그게 이제 탁구 신동 신유빈 선수 얘기인데요. 그 어렸을 때 왜 승점을 따내면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이 꼭 이제 어린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해서 붙여진 애칭인데요. 이제 20살. 이제 저 표현은 이제 그만 써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신문은 오늘 뭐 싸움닭이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아무튼 유럽에서 특히 파리에서 우리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그런 소식들 아주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여자 탁구 8강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경기 직후에 신유빈 선수의 소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한 포인트씩 잘 준비하고 자신 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경기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20년 만에 4강 간 거를 이제 몰랐다고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그냥 그렇구나. 별 생각 안 한 것 같고 네, 그냥 내일 있는 경기 어떻게 할지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실 도쿄올림픽 눈물과는 다른 의미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도쿄랑 비교했을 때 그때는 정말 슬펐던 것 같은데 이번에 눈물은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 끝났다. 그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고비는 찾아올 거지만 저도 더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최대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겨야 됩니다. 네. 네, 저 어린 선수들은 참 말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손정혜 변호사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 처음 알게 됐는데 우리 여자 탁구가 메달권에 진입한 게 20년 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탁구 단식으로 20년 만에 지금 4강에 진출한 상황이고 또 이제 메달을 노려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한일전에서 극적으로 드라마 같은 승리를 쟁취하고 또 신유빈 선수 워낙 인기가 높은 선수임에도 굉장히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극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박수를 치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유빈 선수도 승리가 확정된 후 눈물을 흘릴 정도로 본인이 온 에너지를 쏟아서 이 게임에 전념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상대 선수 같은 경우는 황저우 아시아 게임에서 사실은 신선수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에 세 게임은 신선수가 가져갔지만 또 중간부터 세 게임을 내리내주면서 정말 접점 양상이었거든요. 네. 결국 4-3으로 긴장감 높은 경기였지만 신유빈 선수가 이제 승리를 한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신유빈 선수가 4강에 진출했으니 이제 다음 선수가 기대되실 수 있을 텐데요. 세계 4위권인 중국의 천망 선수입니다. 굉장히 잘하는 선수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천망이 지금 세계 1위 순이사에게 에이스 타이틀을 넘겨주긴 했지만 2010년대 중후반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최고의 자리로 군림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기기는 쉽지 않은 선수이나 신선수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에너지를 보이고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신유빈 선수가 승리를 한다면 그 다음 상대 는 순위사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자리를 노려볼 게임이 펼쳐질지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저녁에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요. 근데 신유빈 선수가 8강전에서 이제 일본 선수하고 이렇게 붙었는데 여러분 한 점만 뒀다면 승부가 결정짓는 그 점수를 매치 포인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선수가요 매치 포인트의 기회를 두 번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 갖게 된 매치 포인트의 기회를 다 살리지 못하고 이제 그 매치 포인트가 신유빈 선수로 딱 넘었는데 그걸 안 놓치고 바로 그냥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선수도 엄청 눈물을 흘리던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올림픽 현장에서는 사실 취재진들이 특히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 신유빈 선수를 굉장히 뒤를 많이 이렇게 쫓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가 되는 사진들이 많은데 손 변호사님 신유빈 선수가 뭐 먹방 사진이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네, 먹방 릴레이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먹는 모습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여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기 중에 사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납작 복숭아를 굉장히 오물오물 맛있게 먹는다거나 이 바나나도 네. 귀엽게 이렇게 먹는 모습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주먹밥을 먹으면서 체력 보충하는 장면도 이제 나왔는데 주먹밥은 이제 엄마가 싸주신 것이고 체력
체력적으로 지쳐서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체력 보충을 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제 설명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신유빈 선수가 굉장히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그 음식들이 바나나, 복숭아, 뭐 주먹밥, 여러 가지 뭐 에너지 드링크나 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응원하기도 하고요.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또 기분 좋아지는 장면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군요.